기자 한영희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수 25 페이스북 트위터 카 카오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수도권 내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6. 1 오전 서울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아침 해가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왼쪽 두 번째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회 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미세먼지 대란과 관련해 미세먼지가 아닌 나 문세먼지라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 상황을 보며 정권의 무능과 무 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국민들은 외출 보 못하고 노약자 어린이들은 심각한 위 협에 직면했는데 재난문자 메시지 보내고 차량 운행 제한하는 정도로 정부 역할이 끝 나는 게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4일 긴급보고를 받고 지시한 대책도 호평했다.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은 어제야 긴급보고를 받았고 하 나만아한 지시사항 몇 개를 내놓았다. 학교에 공기정화기 설치하라는 수준의 대책으로 심각한 상황을 대처하겠나며 이 나라에 대통령 정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원인 파악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가장 심각한 원인은 중국발이라며 항의 한 번 못하는데 대통령은 방중 때 공동대처 약속했다고 하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어 둘째 큰 원인은 석탄 화력발전이라며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야 하는데 태양광 한답시고 숲을 밀어 많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당에는 미세먼지 TF 구성을 지시했다. 황 대표는 당도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부족한 부분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미세먼지 TF를 구성해서 긴 급대응하는 방안을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민에 상세하게 말해달라고 말했다. 정용 비정책위의장은 특이 형태로 인원을 구성중이라 답했다. 그동안 5·18 폄훼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한국당은 이날 미세먼지를 매개로 총공세를 펼쳤다. 황교안 대표는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 대다수가 미세먼지 관련 언급을 하며 청와대를 정조준해 아,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는 미적 거리지 말고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접근하라 며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안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긴급회동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방안 의회 차원의 초당적 방중단 구성을 논의해야 한다며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발이라 강조했다. 김무성 의원도 집단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며 정부의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 제일 주범은 석탄 화력발전이다. 충남에 무려 30개가 있다. 며 상식에 벗어난 탈원 전 정책으로 국민을 미세먼지에 몰아넣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민 사과를 해야 한다. 며 시민들이 고통 받는 대기질 상황보다 무기력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더 안타깝다. 고해. 아, 한영익 기자 HANYI골뱅이JON. GAN.CO.KR